안녕하십니까. 저는 형제의 지공 놀이팀의 팀장 한의현입니다. 저희 팀은 지구 온도 낮추기, 아니 지구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주제로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. 저희가 지구 온도를 1도 낮추는 것인 만큼 특정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습니다.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가장 큰 비율로 전기에너지 발전소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전기에너지는 어디서 사용이 될까요? 바로 빛, 빛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빛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고자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저희 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? 네, 형서의 지공돌이입니다. 형서의 지공이라는 사자성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는 과거의 어두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반딧불의 빛, 그 빛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. 저희 아이디어는 바로 이 반딧불의 빛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생물체 중에서는 발광 미생물이라는 종이 존재를 합니다. 이 발광 미생물이란 말 그대로 체내에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박테리아입니다. 더군다나 그 빛 효율성이 전구가 40%에 그치는 비하여 월등히 높은 100%에 가까운 효율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발광 미생물에는 두 가지 단점이 존재를 하였습니다. 첫 번째, 이 발광 미생물이 빛을 생산해낸 후에 CO2를 스스로 배출한다는 것. 그리고 두 번째,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움직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깊은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발광 박테리아 중에 스스로 광합성이 가능한 디노플래젤레이트라는 종을 발견하였습니다. 또한 두 번째 문제였던 움직임의 문제, 즉 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. 혹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무한동력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? 이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물레방 하나, 바람개비와 같은 구조물에서 조그만한 힘을 주었을 때 이 구조물이 무한하게 회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물론 저희가 상식적이나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는 터무니없습니다. 뭐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핸드폰 보조배터리 두 개를 서로 연결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원히 켜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.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적은 힘으로도 무한처럼 보일 수 있게, 즉 장시간 동안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개발한 게 저희 바로 발광 박테리아 가로등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발광 박테리아 가로등은 바람개비와 같은 구조물에 발광 박테리아를 넣어 조그만한 바람이 불었을 때에도 스스로 장시간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빛을 내는 가로등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광 박테리아 가로등은 바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기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등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전기에너지 산업이나 빛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제3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까지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과거의 선조들이 반딧불의 빛으로 화갑에 매진하여 이 지구를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저희가 그 반딧불의 빛으로 기온을 낮춰 지구를 보전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형서의 지공 놀이였습니다.